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은 비이효리 사건. 인터넷을 들썩였었던 효리의 루머 찌라시. 데니안이 키스 더 라디오라는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 비한테 전화 연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니안이 이제 지훈아 내용 뭐해? 형 저 지금 이효리 따먹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딱 끊겨서 하하하 여러분들 하하하 아 지금 잠깐 저 전화 데이트 전화 연결 도중에 저 방송 죄송하고요 이게 연결 상태 좀 안 좋네요 여러분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게 루머였어 그게 도시계단 같은 미개했던 때라서 다 믿었지 근데 실제로 그 해당 방송 일자에 다시 보기가 없다 뭐 이랬는데 애초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없는 거거든 이 루머에 처음 이 루머를 처음 발생시킨 사람이 대체 누굴까 그게 더 궁금해 말도 안 되는 루머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데니안도 아이돌이었고 그 당시 GOD 잘 나갈 때였어 그러니까 그 라디오 인기 있을 때 지금도 라디오 인기 있지만 그땐 더 인기가 많았어 인터넷 방송이 많이 그렇게 막 되게 보급화되고 그런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이돌 팬들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팬은 아이돌을 어떻게 본다 그러지? 자기가 이 우러러 아니 뭐라 그러지? 우상? 아, 우상이 아니라 그 동경 그렇지 맞아 그 동경 같은 거야 그냥 선망하고 동경하는 아 성감 선망 동 그 뭐라 그러냐? 뭐 한다 그래? 추앙추앙. 그렇지. 그래. 추앙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추앙하는 그런 그 내가 팬질을 하는 대상인 아이돌 멤버가 라디오 메인 MC, 라디오를 맡아서 DJ로 하고 있어. 그러면은 매 회차분의 어떤 그런 재밌는 순간이나 이런 것들 다시 놓친 거를 듣고 싶어서 녹화해 놓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매 회차분으로 그래서 그거 이제 막 테이프에다 막 이렇게 저장도 해놓고 CD에다 꾸어놓고 그런 수집 활동을 많이 해 실제로 실제로 근데 그것조차도 없을까? 말이 안 돼 애초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루머야 아니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B 진짜 핫하고 G.O.D도 그때 활동하고 있었고 잘 되고 있던 그냥 국민 가수인데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한 명의 멤버가 라디오 메인 시간대 DJ를 해가지고 매 회차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고 또 전화 데이트를 통해서 동료 연예인들이랑 통화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순간이 안 담겼겠냐고 말이 안 되지. 이상한 루머인데 이걸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뭔가 그럴싸했나 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방송이라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던 곧 잦아들겠거니 했는데 일파만파 퍼지고 해명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효리님 입장에서는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비즈니스적으로 비랑 만난 적 그 비즈니스 외적으로 비랑 이렇게 만나거나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한창 바쁘게 보내고 있던 그 시기에 청계산으로 등산을 갔는데 앞서 가던 모녀가 효리의 루머 이야기를 꺼내더라 진짜로 효리인 줄 모르고 걔네들 다 그렇지 뭐 걔 보니까 그렇던데 뭐 아니라고! 뒤에서 그랬대. 그래서 그 모녀가 뒤돌더니 알았어요. 이러더래.
인터넷 라디오 괴담을 인터넷에 퍼뜨려온 이모 씨. 아, 이 이모 씨가 이거 개새끼네, 이거 이모 씨 이거. 잡았구나. 이때는 뭐 모욕죄 같은 처벌이 없었거든? 모욕죄, 뭐, 명예훼손, 이런 인터넷 명예훼손 이 법이 내가 알기로는 그 최진실님? 고 최진실님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전이었을 거야, 이거는. 아, 데니안이 아니라 이건 또 김태우야? 아, 김태우가 진행하던 그거였구나. 같은 소문은 인터넷상에 퍼날랐지만 비는 문제가 됐던 그 당시 비는 뭐 하고 있었냐? 7월 5일에 홍콩에서 체류하고 있었고 그리고 김태우 씨랑 통화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 데니안이 진행하고 있었고 김태우가 게스트로 나와서 김태우가 비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또 그냥 막 진지하게 이렇게 뭐 기자회견을 한건 아니지만 해피투게더 같은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에 또 나와가지고 둘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루머를 겪은 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소장하고 있는 녹음본 하나 풀 용자 없냐? 저 당시 저거 정말 핫했는데. 저거 지우려고 카우치 음방에서 바지 벗었다는 찌라시도 들어본 것 같다. 제발 나타나서 시원하게 풀어서 이 지긋지긋한 루머를 종결합시다. 아직도 믿는 거야? 웃긴 게왜그 방송만 다시 듣기가 사라졌냐는 거지. 진짜. 미친 인간들이다. 아직까지도 저런다고? 씨. 존나 어이없는 루머 많잖아. 옛날에 그 육갈비 사건도 있었잖아. 그 유재석 아저씨가 고깃집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고기 먹고 있다가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고깃집 좀 아이 고기 좀 고깃값 좀 계산해 주세요 유재석 씨 이렇게 했는데 뭐 개정색 빨고 그러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바로 고깃집에서 나가버렸다 그래가지고 육갈비 그랬던 거어 그거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어떤 루머긴 하지만 한 명이라도 녹화를 떠났을 법한데 하나도 없는 게 이상하다. 저 당시 세대들은 이거 거의 뭐 기정사실화 했었죠. 예. 진짜 미개했다. 많이 미개했어.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옛날 1세대, 2세대 아이돌들 활동했던 것들 어디 나가서 조그만 인터뷰 한 줄이라도 있고 얼굴이라도 비추고 그러면은 그거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싹다 모아놓고 그렇게 팬지라는 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적어도 수만 명이 들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단한 명도 증거 제시를 못한다? 없었던 일인 거야, 그냥 없었던 일.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가지고, 그럼 그 사람한테 유튜브에다 올리라 그래봐.
못 올려. 왜,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희한하다니까. 어? 낙태 가격표? 낙태 가격표가 공개됐다? 뭐야 이게? 어느 산부인과의 낙태 가격표. 기본 가격은 5주에 60만원부터 시작했다고. 야, 수주가 높아질수록 상승폭이 커진다. 40주는 2천만원이나 드려야 된다고? A산부인과 낙태수술 실태. 매년 평균 400건을 수술하는데 수술비는 1000에서 2000. 낙태수술료는 5년간 70억의 수익을 올린다. 수술 과정은 낙태정보 앱이 있고 또 구글링 해가지고 또 광고 보고 찾아가고 상담 후에 낙태 준비약을 복용을 하고 임금 호텔에서 하루 숙박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뱃속에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아주 조그말 때는 뭐 약을 먹는다 그러더라고. 관련자를 찾아보니까 약을 먹고 그 약이 한 알에 20만원 30만원 정도가 한대요. 예. 그게 근데 그 미국에서는 승인이 된 약이래.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많이 먹는데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승인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약이 불법이야. 그래가지고 그 약을 들여오는 이 브로커들이 있고 그 약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사산하는 그 폐기물 업체가 현금 8만원을 받고 수거해 간다. 이 사산화를 어떻게 하려나? 거기까지는 그냥 알고 싶지 않다. 아무튼 넘어가고. 그리고 이 낙태 얘기가 나오니까 그 39주? 아닌데? 그래, 그 36주. 36주 중절 수술 브이로그 올렸던 이 여성. 지금은 영상이 삭제됐을라나? 브이로그를 올려갖고 자기의 그 낙태 과정을 하나하나 다 올린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은 아닌데 뭔가 약간 좀 회색지대라고 하더라고.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뭔가 그런 회색지대에 있대. 되게 세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 여성분이. 근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나서 고발장이 접수가 된 거죠. 고발장이. 그래서 이 경찰들이 조사를 했어요. 예.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유튜브로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는데 정보 요청을 거절당했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네요. 해가지고 구글에서 컷한 거야. 예. 사실 그렇잖아.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일 때문에 개인정보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 스타가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집요하게 오랫동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괴롭혔습니다. 미성년자요? 이건 좀 사안이 심각하군요. 알겠습니다. 한국 드릴게요. 하고 드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요청하셨습니까?
아, 이 여자가 36주 동안 이 애를 가지고 있다가 낙태 수술을 하는 걸 브이로그로 올렸어요. 뭐 다른 나라에서 흔한 일인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많이 좀뭐불뭐 심각한 사안인가 보죠. 예, 한국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개인정보 요청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부해버린 거지. 구글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았느냐? 영상 내에 나오는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 특정해가지고 찾아냈나 봐요. 그리고 병원까지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정밀 분석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유튜버랑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고, 이번 달,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었다. 20대 여성이었다. 병원은 수도권에서 조사한 걸로 파악이 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예. 낙태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 아,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그치.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이거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지. 예. 36주면은 아기의 형태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양수 터지고 막그 진통 오고 임그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태예요. 예. 다음 달에 배 아프고 해가지고 바로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야. 요만했을 때는 사실 사람으로 보기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 있겠지만, 보건복지부가 봤을 때는 36주가 지났는데 저렇게 가서 수술을 하고 그거를 뭔 자랑이라고 올린 건 아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걸 갖다가 영상을 갖다가 브이로그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점, 이런 점 등을 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고발장을 낸 거죠. 저 수술을 해준 병원도 문제고 저 여자도 문제네. 해가지고 차라리 낳고 뭐 저기 어디 뭐 바구니 같은데 그런데 애기들 저 해주는 데 있잖아. 타가소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그게. 아무튼 그런데 그런데 맡기거나 하지. 얘가 이제 아예 애라고 할수 있고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저거를 베이비 박스 그렇지. 그래가지고 살인 혐의를 적용을 시켰다.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서 태아가 몇 주였는지 이게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두 명.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예.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원치 않는 아기는 당연히 지울 권리도 있는 거죠. 근데 빨리 지워야지. 한 5주쯤 됐을 때 그때 빨리빨리 지우고 약 먹고 털어내고 그러고 다음을 살아야지. 씨발 자기가 살찌는 줄 알고 있었대.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여자도 진짜 이게 진짜 생각이 없는 게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저기 그 생리를 하잖아요. 그 생리 한지 꽤나 됐어. 한두달 됐어. 한달 됐으면은 이상하다 할때 됐는데 좀 기다려 볼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두 달이 지났네. 왜 이러지? 세 달이 지났네. 왜 이러지? 네 달이 지났네. 왜 이러지? 오 다섯 달이 지났네. 뭐지? 여섯 달이 지났는데 배가 나오네? 왜 이러지? 희한하네? 장난 아니야, 진짜?
세상을 삶을 어떻게 사는 거야? 어? 그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그 생리 불균형이 오고 그 임신 전조 증상이 있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인터넷에 검색도 안 해본다고? 미친 거지 이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예. 잠시만요. 아니 뭐야 왜 이래? 아 리모컨 졸라 떨어진. 리모컨이 떨어지. 어 뭐야 이거 리모컨 왜 이래? 야 이거 해봐봐. 화면 좀. 아니 화면에 확 떨어져 버리던데? 건드리 이래. 아 떨어졌다. 아 떨어진 거야? 자석 떨어진 거다 이거. 야야 방송 사고 일어나겠다. 빨리 저 해놓자. 이거는 할 필요 없고. 이거부터. 어. 아 이거 화면이 갑자기 나가버려. 얘는 왜 하냐? 뭐야 꺼진 거예요? 줘봐. 컴퓨터 꺼진 거야? 아니 어쨌든. 끄시면 안 돼. 왜 이래? 아니 전원을 눌러야지 켜지지 사람아. 전원을 왜 안 눌러? 메뉴 누르면 켜져요 원래. 어? 왜 이래? 됐다. 아니 화면이 안 나오잖아.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넘어갔어요 일로. 뭐야 뭔 일이야? 방송 꺼졌나 보네. 예? 방송 있잖아요 여기. 아 이거 왜 이게 이거 왜 이래? 이거 와 최소화가 안 돼요 이거. 저 나 봐봐. 아 왜 또 왜 이래 뭐 이씨. 이거 붙여놓는 건 진짜 멍청한 선택인 것 같아. 가만있어 봐. 이거 화면이 아예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뭐야? 방송에 귀신이 들렸나 이거? 이거 장면 관리 가봐. 방송에 뭐 낙태 귀신이 들렸나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래? 저 지금 살을 보냈나 본데 저 유튜버가. 뭐야 이거? 이상해. 꺼버려 일단. 아 됐다. 여기 그리고 장면 가가지고. 어. 지금 마우스는 보이거든요. 오 뭐야 잠깐만 여러분들. 아 정말 이거 지금 소스가 지금 화면 캡처가 가버렸다.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두 번째 거 하시고 이거? 예 그거하고 탕 안 나오잖아. 아이 정말 잠깐만 이걸 딜리트 지우고 추가 이거? 예 윈도우 캡처. 어 됐다 나온다. 살려버려. 하고 소스를 매미토로 내려주세요. 잠시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막 올려줘야지. 이렇게? 자막 메뉴로 올려. 이렇게? 더. 이렇게? 더. 됐고 여기서 그 밑에 있는 거. 예, 네, 계속. 아 이게 소스야? 예, 네, 매미토. 됐어? 아, 이제 전자녀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아, 아니 네가 해, 자식! 죄송합니다. 예. 아니 화면이 잘렸어. 네? 화면이 잘렸어. 그다. 아 뭐야? 그건 옆에 거예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이씨. 이 캡처가 아니잖아요. 벌 받을 거야 저 여자는. 태아령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꿈에 나타나가지고 엄마 나 왜 죽였어 해야지. 이거는 진짜로 죄책감도 더 불어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었나 본데. 전체 화면을 해봐. 전체 이 기능이 지금 죽었나 봐요. 이거 윈도우 캡처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아니 전체 네? 아니 똑같다니까요. 아 답답.
답답하다. 자, 아니 뭐해? 내 화면 다 가려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윈도우 캡처 안 되잖아요 지금. 전차만 가라면서요. 이걸 해야지 뭐. 그럴 수 있나요? 그 위에 거 죽여 그러면은. 위에 거 죽여. 이거는 껐다 켜야 될 거예요 아마. 컴퓨터를? 예, 컴퓨터를 껐다 켜든 프리샷을 껐다 켜든. 호텔에서 초코 아이스크림 사먹고 7천만원 배상받았다고? 진짜요? 이거 위에 지금 검은 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아예 전체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가만 있어봐. 이거를 내가 F11 여기 눌러봐봐. F11 누르게. 이러면 되잖아. 아 위에 조금 나 생기잖아. 이거 지금 소스가 됐다. 된 거 아니야? 옆에 살짝 남는 거 같은데? 여기 검은 줄? 됐다. 됐다 됐다. 그쵸? 오케이 주세요. 낙태귀신 무섭다. 호텔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7천만원 배상받았다. 잠시만요 마우스 좀 보이게 할게요. 아 왼쪽에 검은 줄 보이는데요? 와 엄마 답답하시 와르바시 이건 뭐 씨바 뭐 방송을 뭐 씨바 뭐 하야는 거요 말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보이는데 여기는? 제 저기 버그인가봐요. 하시죠. 아 지금 화면 잘 나와요 여러분들? 검은 줄 같은 거 없어요? 제 거 버그인가보네. 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낙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원치 않는 임신, 애를 지울 권리도 내 뱃속에 들어선 아기를 없애는 것도 내 권리고 내 자유야. 그러나 진짜 빨리 하는 게 맞지. 생리 불균형 오고 뭔가 이게 이상해지면은 임신 초기 증상 이런 거라도 봐야지. 입도독이 전에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저게. 그걸 왜 브이로그를 왜 올리냐. 브이로그를 왜 올려. 넘어갑시다. 살인죄로 처벌받고 그러면은 사회생활 할 때 엄청 힘들 텐데. 넘어갑시다. 자 이거 궁금해하셨죠? 호텔에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7천만 원을 배상받은. 자 다음 소식 볼게요. 그 호텔에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7천만 원을 배상받았다 그래요. 뭐야 푸? 푸는 똥이잖아요. 똥이랑 초코 아이스크림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호주 호텔에서 어떤 부부가 초코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었는데 한 입을 먹었는데 맛대가리가 더럽게 없었다. 복통도 동반이 된. 그래서 호텔은 젤라틴 초코 아이스크림 맞다고 했다. 세밀하게 조사해보니까 냉동고에 있던 똥을 줬다고. 냉동고에 똥을 왜 올려놔? 똥을 왜 올려놨지? 호텔이 5만 달러를 변상하기로 했다. 아이 세상에. 냉장고에 똥이 있습니까? 예. 똥 먹고 5만 달러 받기. 그냥 살기. 똥 먹고 5만 달러 받기. 예. 똥 먹고 5만 달러 받기. 못 참지. 7천만 원 주는데 똥 먹을 사람. 줄 서지. 줄 서지, 줄 서. 똥 좀 먹으면 어떻노? 인생이 여기서 더 나아질 수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왜 있는지. 요즘 똥도 이식하는 마당에 공짜로 바로 먹어줄게. 공짜로 먹는 거는 좀 이상한 분이신 것 같네요. 예.
아, 이번에 아이브 콘서트 장원영 짤들 업데이트 됐는데 매번 레전드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원영 턴이라고 불리우는 그 모먼트를 또 콘서트에서 보여줬는데 정말 정말 대박이죠. 예. 근데 앞머리 있는 장원영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가당 키나 한 비주얼인지. 예. 이거 이제 게임보다 더 이쁘다. 앞머리 있는 장원영이 너무 이쁘다. 와, 다리 긴 거 봐. 나는 이번에 아이브 콘서트로 인해서 장원영 짤들이 진짜 대량 방출됐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넘사여서 장원영 이번에 완전히 힘을 확 준 것 같아서 난 이제 장인 것 같아. 확실히. 그리고 사실 스타의 마인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이돌의 모습이라면은 솔직히 장원영이 맞긴 해. 마인드도 장착이 돼 있잖아. 남자에 관심이 없다 그러잖아. 연애에 관, 그러니까 남자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연애에 관심이 아예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하는 동안은 남자를 아예 안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결심 아닐까? 가장 꽃다운 나이에. 육수를 제대로 우릴 줄 안다고. 남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는 그것들. 그치. 그 과즙새우님은. 과즙새우님은 뭐, 저 근육질이네, 남자보다. 뚱뚱한 남자가 좋다고 그랬다며. 그리고 저 고말쑥은, 저 고말쑥 뭐라 그랬더라? 고말쑥. 시부모님 요양원은 없어요. 자연분만 모유수유할 거고요. 산후조리원은 딜 가능해요. 산후조리원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2주 안에 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연분만 모유수유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겠다. 이 시대의 효녀네, 효녀. 남초 커뮤에서 환장 할만한 말들이다. 이게 과즙새연이 근육남보다 뚱뚱남이 좋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 저런 말을 저런 말을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메타인지 작살난다 정말. 똑똑하다. 그치. 한때 저 배우 이나영님도 저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 저는 얼굴 많이 안 봐요. 바로 원빈이랑 결혼하게 존나 웃겼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상형은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를 수가 있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전 그냥 남자면 좋겠어요. 예. 연애 너무 하고 싶어요. 누가 봐도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연애 너무, 남자가 있어야 사귀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사업가 A씨와 A모씨와 결혼. 그치. 그니까 이게 진짜 왜 그러냐면 이게 일본 여자들이 낭만이 좋대요. 아, 나 진짜로. 나 깜짝 놀랐어. 아오이유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개그맨 이혁재 아저씨랑 손예진 배우랑 결혼한 그런 케이스? 그런 스토리들이 일본에서는 간혹 나와. 대박이지. 그런 게 나와. 개그맨은 원래 미인이랑 결혼한다. 아, 저도 공감하는데, 개그맨 분들 진짜 미인분이랑 결혼하죠. 근데 개그맨이랑 미녀 탑스타 A급 여자 배우랑 결혼하는 케이스는 없잖아. 솔직히 있어? 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연예계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서열 같은 게 있긴 한 것 같아. 그런 케이스는 없잖아. 그냥 이쁜 일반인, 무용과 출신, 뭐 쇼 호스트 출신, 뭐 이제 무명 아이돌 출신, 아니면 뭐 피팅 모델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뭐 정말 TV에서는 우스꽝스럽게 나온 개그맨들이고 하지만 그 정도는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 것 같은데 A급 탑스타 여자 배우랑 결혼하고 이런 케이스는 못 본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낭만이 지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하향혼을, 그러니까 상향혼을 거의 못해. 외모적으로는 상향혼을 하지. 근데 상향혼을 하는 경우가 있지. 남자가 좀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상향혼을 많이 하지. 예, 상향혼을 많이 하는 편이지. 정말로. 그러니까 일본의 이 일본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괜히 갈라치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남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과집사님 그 말이 웃기긴 해. 저는 근육질 남자보다 뚱뚱한 남자를 더 좋아해요. 남자가 배도 나오고 해야지. 예. 아, 전 30대는 20, 30대는 아기로밖에 안 보여. 아니, 네가 20대인데? 20, 30대 남자는 아기지, 오빠. 남자는 와인이야. 40대부터야. 이러면 그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아주 잘 파악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뭐 자기 어필의 수단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죠? 몇 개만 더 보고 오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끌리는 주제를 볼게요, 저는. 예, 끌리지 않고 그냥, 너무 TMI, 쓸데없는 사이버 정크 같은 자료들은 좀 제가 잘 거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박한 것들. 음지의 강영욱?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개 전문가다. 나는 개를 고르고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메모해라. 일반인들도 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자, 일단 네가 개를 고를 때 병신같이 이쁜 놈 하나 막 집어서 데려오지 마. 저 또 모르는 일반인은 성형이 순종적인 개를 키워야 한다. 새끼 때 배를 까고 눕힌 다음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배를 눌러봐.
바둥거리면서 손 뿌리치고 일어나면 그 새끼는 보신다. 네 눈치를 보면서 얌전히 누워있으면 그건 애완견용이다. 보신탕용 고르는 방법 잘 알아갑니다. 개새끼가 키워보면 애교가 많고 교감이 잦은 새끼도 있고 지가 무슨 떼걸룩 새끼인 것 마냥 개인적인 개새끼도 있다. 이거는 새끼 때 나뉘는 거기 때문에 땅에 레이저를 쏘고 흔들어서 개가 관심을 보이는지 혹은 애견용 장난감 따위를 앞에서 굴려보면서 개가 적극적으로 따라온지를 확인해라. 시큰둥하면 그 새끼는 보신탕용. 쫄래쫄래 잘 따라오고 꼬리치면 그게 애완견용이다. 이 정도로 골랐으면 기본적으로 키우면서 개물림 사고 가지고 지랄 날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이제 너를 주인으로 각인시켜야 될 것 같다. 이것도 되게 쉽다. 개 앞에서 고기 냄새를 존나 풍겨. 그럼 개가 달라고 꼬리치던 말도 혼자 먹어. 개의 먹이를 던져주고 계속 기다리는 훈련시켜. 결국에는 개의 대가리 속에는 처먹을 거 처맞는 거 두 가지밖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없다. 네가 처먹을 걸 완벽하게 선점하고 자꾸 지랄하면은 아구창을 한 대씩 날려주기만 해도 걔는 알아서 너를 주인으로 인식한다. 일자무시간 삼척 동자도 이건 따라할 수 있다. 어디 18 주인이 개새끼인지 개새끼가 주인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꼬라지로 다니지 말고 내 글만 딱 메모해놨다가 개 키울 때 따라하도록 해라. 분명히 적어놓은 글을 보고도 애견샵에서 이게 더 이쁘단 마냥 지랄하면서 보신탕용 개새끼를 골라오는 새끼들은 아이고 예. 너무 이분법인데 보신탕용 애완견. 아 뭐야 내가 골랐는데 사이버 정크였네. 완전히 쓸데없는 글이었네. 죄송합니다. 와 이건 뭐 댓글이 83개나 달렸어요? 뭐예요? 요즘 결혼식을 생략하고 싶다는 MZ세대들이 늘고 있다. 오 결혼식을 거른다고? 일생일대 한 번 있는 결혼을? 결혼식을? 거른다고? 동의한 거야? 여자들이 더 결혼식 화려한 결혼식 하고 싶어 하지 않나? 자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인데 존나 효율적으로 살겠다 이건가? 뭐야 유럽이야 뭐야 우리나라 유럽은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이른바 가성비 결혼이 늘고 있습니다. 49.2%가 결혼식을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같은 업체가 결혼 5년차 이하 부부 500쌍을 조사했는데요. 결혼 준비 비용은 집값을 제외하고도 평균 6,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와... 스드메 플러스 뭐... 저... 집값 말고 혼수, 스드메, 혼수, 신혼여행 이런 거 다 합쳐서 6,300만 원 정도라는 거야? 특히 예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스드메 비용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절반 가까이 상승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식 비용을 절약하고 신혼여행이나 주거비를 늘리겠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별로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2천만 원이 훨씬 넘어간다. 그 돈으로 가전제품 사고 신혼여행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졸라 효율적이네. 존나 효율적이네. 근데 이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들이 있을까? 내가 장담하는데 20대 여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걸? 한 3, 40대쯤 되고 좀 사회의 쓴맛, 짠맛 다 겪어본 여자들은 동의할 것 같아. 사회에서 좀 굴러본 사람들은 행정부에서 조사 들어가서 스매 가격 제대로 잡는다는데. 아, 스드메 가격 제대로 똑바로 잡는다고? 아휴. 아니라고, 오히려 더 하고 싶어 한다고? 오히려 젊은 여자들이 더 덜 하고 싶어 하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졸라 이기적이야 이거. 남자들은 졸라 효율적이고, 야 저 돈이면은 아싸리 어 우리 나중에 애 생겼을 때 생각해가지고 펠리쉐이드 한 대 뽑지 않을까? 자기야 패밀리카 하나 사는 돈인데 굳이 우리 결혼해야 돼? 결혼식 해야 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잖아. 아니지 자기야, 무슨 그렇게 생각 없는 소리야. 모두에게 축복받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순간인데 그 순간 그 인생에 한 번 있는 건데 그 돈을 아낀다고? 자기 날 정말 사랑하긴 해? 씨발 때려쳐. 때려쳐. 근데 이게 또 남자 위주로 남성 위주로 가 흘러가 버리면 우리를 만나줄 여자들은 없어요. 만만로 일생을 다 잘하고 싶지. 수미 말이 걸려도 돈 더 벌지. 그리고 돈 드는 것도 아닌 축의금으로 오히려 돈 벌지 않는 사람은 알지. 돈 버는데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 이 남자들이 생각하는 극효율, 남자는 어쨌건 극효율을 찾아. 남자들이 찾는 그 극효율대로 여자를 끌어들여 갖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여자의 마음에 그 멍해가 남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단이나 싸울 때마다 아 내가 너 같은 새끼랑 결혼 왜 했나 모르겠다. 이 한심한 새끼. 어? 돈 아끼자고 패밀리카 산다고 카니발 산다고 씨발 너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 친구들 봐. 이 개새끼야. 어? 미정이 남편은 지금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아유 이 한심한 새끼야. 버러지 같은 새끼. 이혼하려면 이혼해. 개새끼야. 이렇게 하겠지.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다. 결혼을 하고 싶잖아. 그럼 여자들의 마음에 이게 여자들의 마음에 그 멍해를 남겨서는 안 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화려한 결혼식은 못해도 가지고 있는 선 내에서 최선의 어떤 그걸 하긴 해야지. 이거 그냥 자기야 우리 펠리쉐이드 살까? 야 그냥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한다는데 아 이거 자료 봐봐 인터넷 이거 자료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노래하는 코트 카페에 올라온 이거 MZ들이 요즘 결혼식 생략하고 싶대 봐봐 자기야 어 이렇게 하고 차라리 좋은 차 뽑고 어 가전제품 사고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세상을 커뮤로 보니? 어? 가만 있어봐 너 지금 노래하는 코트 카페 얘기했지? 너 가만히 있어, 이 개새끼야. 야, 여기 내가 하는 이 여성시대라는 곳이야, 씨발놈아. 이거 봐. 남자친구가 자꾸 펠리쉐이드 사자 그러고 결혼식 생략하자는데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에서 가지고 온 MZ세대, 요즘 결혼 생략하고 싶다는 MZ세대 이글 가지고 나한테 선동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댓글 봐, 씨발놈아, 네가. 댓글. 미친 한남한테서 빨리 벗어나, 여시야. 이러면서. 봤지? 이렇게 세상이 다른 거야. 결혼 쪽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이런 얘기 어디서 본 극효율의 이런 이야기를 여자친구한테 입 뻥끗이라도 했다가 예, 저기 하지 말고 파혼당하지 말고 그냥 결혼식은 하세요. 예, 돈 한번 쓰는 거 어쩔 수 없어. 한번 써야지 뭐. 예, 그게 맞아. 이겨들라고 하지 마. 어? 이겨들라고 하지 마. 그게 맞아. 이렇게 하자고 하는 여자? 나한테 맞춰줄 뿐이지만 나중에 주변에 친구들 결혼하는 그 결혼식 규모도 보고 해봐. 어? 사회생활하고 친구 있는, 친구가 좀 있고, 친구의 규모가 좀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다 자기 친구들 사례들 가지고 인스타그램 보면서 눈물 흘려.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려. 어쩌다 이런 개새끼를 만나가지고 내가 펠리쉐이드를 사고 결혼식도 못하고 유럽으로 여행 가고. 아, 유럽으로 갈 수는 있지. 근데 이제, 와, 드레스 입은 모습 너무 이쁘다. 난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니까. 실제로 나는 불행하지 않아. 뭐 나름 신축 아파트에 남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저 신도시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서울권 막 몇십억 하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출 끼고 뭐하고 해가지고 3, 4억짜리 어떻게든지 정말 구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고 살고 있어. 에어컨 바람 결혼자금 얼마 모았어? 에어컨 바람 쐬면서 노트북 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노트북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 흘린다니까. 어? 그런 화려한 것들만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눈높이를 결국 낮춰야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하고 싶은 거 해줘야 또 나중에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지. 예. 에휴. 펠리쉐이드랑 진축 아파트에 만족해 이려나. 사람은 다 서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여.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게 이제 인간인데 주변 친구들 이렇게 화려하게 성대하게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어우 성시경 축가 성시경이 노래해줬네. 어우 미경이는 축가를 허각이 와서 해줬네.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어?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미치지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자는 돈 열심히 벌고요. 예, 여자들은 좀 진짜 큰 돈 써가지고 하는 거니까 결혼하고 나서 남자한테 잘해주면 되죠. 그게 이렇게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넘어갑시다. 내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이게 좀 자료가 길어 이 자료 때문에 내용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사달 너무 다는데 그 알바 같은 데서 만난 여자가 진국인 것 같아. 알바 같은 데서 돈 필요해가지고 막 어디 뭐 탈선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알바 같은 데서 고깃집 같은 고깃집 알바 같은 데서 만난 알바생. 같은 알바생.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알고 힘듦을 아니까 같이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힘든 일 다 하기 싫어하는데. 예. 아니,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런 알바를 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편견은 버려라. 이 말인가요? 쿠팡 상하차 알바는요? 너무 좋지 않을까? 쿠팡 상하차 알바를 하는 여자. 컨베이어 벨트에 박스 싣는 여자.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출근하는 여자. 레스비 마시면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은 다가가서 레스비 한 잔 쓱 건네면서 아유 자주 뵙네요. 예. 이런 하세요. 이런 거. 예, 이런 스토리. 너무 좋죠. 레스비 한 잔 쓱 건넸더니 왜 이래 씨발 한남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거예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야 너 일로 와봐. 세상 참 팍팍합니다 그죠? 예, 팍팍해요. 20대 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예,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그죠? 저는 그래도 낭만의 시대 끝자락까지는 살아봤어요. 저는 그래도 낭만의 시대 끝자락까지는 살아봤다라는 거지. 형만의 공감한 곡에 추가하자면 대학교 꾸준히 다니면서 알바까지 하는 여자애들이 제일 좋을 때. 그치 대학 나오고 또 알바도 하고 자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에.